자, 그 다음 틀린 거 봅시다. 워간이라 워즈로 바꿔줘야 되겠고, 요 위치는 조금 이따 보자. 그 다음에 여기가 해즈가 아니라 헤드로 바꿔줘야 돼요. 그 다음에 much the same 요거는 좀 기억해두고, 그 다음에 여기가 is가 아니라 are, 대시 아니라 what. 자, 먼저 that하고 what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불잉에 이렇게 되고 into existence, 불잉의 목적어 자리가 돼야 돼. 여기는 요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사 뒤 불잉도 동사니까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that도 되고 what도 돼. 이제 완전 불완전 따져봐야 돼. 근데 conclude 결론 내리다. conclude에 목적어가 없어.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가야 돼. 그 다음에 Our every thought,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그리고 행동이.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이게 다 단수잖아, 그지?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래도 이걸 단수로 잡을 때도 있고 복수로 잡을 때도 있어. 근데 작가는 여기서 이거를 복수로 잡은 거야. 이런 건 어쩔 수 없어. 이런 거는 좀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. 아, 이세 가지를 이 사람은, 작가는 이거를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보는구나. 그러니까 합쳐서 복수가 되는구나. 이걸로. 그 다음에 much the same. 더가 여기 있지. much 앞에 있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수거적 표현이어서 그래. much the same 하면은 매우 비슷한.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하세요. 그 다음에 여기 has가 들어가면 has clearly picture. 이미 현재 완료가 돼. 근데 현재 완료는 못 쓰일 때가 있어. 뭐랑? 과거랑은 못 쓰여. 여기 보니까 과거가 있네.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돼야지.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보면은 위치는 뒤에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죠? 여기 보면 in이 이렇게 땅 있지. 그러니까 전명구가 불완전한 상태야.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위치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. 웨어리 아니라. 아, 웨어는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는 세 개. 우리 주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얘가 주어야. 근데 every가 붙어 있는 건 언제나 단수 취급해 주는 거야. 그래서 마음속에서 끝나게 된다. 근데 이게 문맥상의 의미로는 실제적으로는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였지. 여기까지.